우에벨 슈페리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에벨 슈페리어 모파인 나무로 만든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모파인 나무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모파인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수확이 가능하고 흑담보다 내구성이 더 강하고 튼튼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클라리넷은 지금 현재는 흑단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원래는 모파인 나무로 만들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장미나무 그리고 이제 흑단으로 이제 만들게 되게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이유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모파인 나무의 그 단단함과 이제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만들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이제 그 수지라고 부르죠. 나무 진액이 많아가지고 이제 숙성과 이 나무 건조가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탓에 아마 이 나무가 좀 외면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파인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울림이나 내구성 이런 것들이 흑담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채로 지금 이제 제 손 안에 들어왔는데 요거를 이제 개봉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파우치인데요. 제가 그 우에벨 제니트 모파인 모델을 소개할 때 블로그에 소개할 때 이제 사진 찍어서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이제 마우스피스나 연필, 리드 케이스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리개가 들어있네요. 반도린 클래식 이 끈으로 돼 있는 요 조리개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여기 또 뭐가 하나 들어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델인 리카르도 모랄레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수석이죠. 이 사람이 현재 제니트 모파인 모델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에는 흑담 모델을 들고 이렇게 찍었네요. 자, 요렇게 된 가죽 가방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제니트하고 가방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똑같은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스트랩도 들어있고 보증서와 함께 기본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리드하고 우에벨 마크가 새겨져 있는 이 연필, 여기 마우스피스가 들어있네요. M30 88 요 반도린 피스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침수건, 그리고 융, 그리고 라트롬바 구리스, 그리고 리드가 한 장이 들어있고요. 엄지고무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 패치, 다른 우에벨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성품들이 여기 이렇게 패킹이 돼서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악기를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라운드 케이스에 이렇게 악기가 들어있고 우에벨 제니트하고 다르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럴이 두 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제가 비닐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 나무 결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24K 골드로 지금 도금이 되어 있고요. 이 24K 골드로 도금을 하는 건 실질적으로 소리에는 영향이 없어요. 클라리넷은 이 골드 도금 자체가 뭐 별다른 그런 차이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악기를 오래 사용했을 때 이 실버 키 같은 경우 키가 벗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24K 도금으로 하게 되면은 키가 벗겨짐이 없습니다. 핑크 골드가 어떻게 보면은 더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핑크 골드도 결국에는 그 도금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모델로서 24K로 이렇게 도금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슈페리어, 그리고 뒤쪽에 나무 결을 한번 봐주세요. 나무 결이 굉장히 촘촘하고 길게 쭉쭉 뻗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관을 한번 볼까요?
나무 결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나무 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고가의 모델답게 E플랫 레버가 당연히 달려 있고요. 제니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거는요. 요 골드 링 부분에 이렇게 그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슈페리아하고 동일하게 도금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벨도 일반 우에벨 슈페리어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골드링으로 이렇게 딱 도금된 링으로 박아놨네요. 나무 결도 역시나 아주 훌륭합니다. 벨에 구멍을 왜 뚫어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는요. 튜너로 체크해봤을 때 모든 클라리넷은 저음 미, 제일 최저음인 미, 파, 뭐 이런 음들이 음정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구멍을 뚫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음정들이 많이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부페 토스카 같은 경우에는 저음 파 미만 음정을 올리기 위해서 키를 하나 더 달아놨는데 우에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부페 악기 같은 경우에도요. 옛날에는 그런 음정 보완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일부러 악기사에서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럴. 65mm와 66mm. 이렇게 두 개가 기본 제공됩니다. 배럴도 뭐 아주 훌륭하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마크와 함께 골드링. 여기도 링 부분이 제니트와는 다르게 무늬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결이 너무너무 촘촘하게 직선을 쭉잘 뻗었어요. 그 나무 결을 감추기 위해서 칠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우에벨 같은 경우에는 칠을 하지 않아가지고 나무 결을 완벽하게 소비자가 이제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색이 주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칠을 할 필요도 없고 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훨씬 더이 악기를 더 돋보이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맞다. 벨에서 한 가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요 벨, 바로 요 안쪽에 동그랗게 파여져 있습니다. 이걸 에그 쉐이프라고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에그 쉐이프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호흡이 나간 느낌이나 또 소리에 또 차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울림이나.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제일 처음에 전공을 시작했을 때 부페 페스티벌을 한 5년간 썼었고, 그 다음 악기가 이제 부페 토스카. 토스카를 또한 5년 정도 썼었고, 그 다음 야마 SEV라는 모델을 또한 5년 정도 썼었고, 그 다음 악기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슈페리어인데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토스카하고 그 다음에 야마 SEV도 이 에그 쉐이프가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부페 RC 같은 경우는 에그 쉐이프가 안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악기에서 그 벨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에그 쉐이프가 되어 있는 그런 악기들도 있을 거예요. 모델별로 다르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다 조립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 패드는 역시나 뭐 가죽 패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에벨 신형으로 바뀌면서 조금 바뀐 게 있다면은 우에벨 신형하고 이제 모파인 골드 슈페리어도 똑같이 요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쪽에 이 도샵키 부분, 여기 움직인 도샵키 부분에 여기가 좀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어퍼톤 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이 도샵이나 이제 이음역의 솔샵 같은 것에 이제 그 음정을 좀 보완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악기들이 많습니다. 보통 고가의 악기들에 아무래도 이런 작업 공정들이 추가가 되어 있겠죠. 자, 이제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